짠. 방구가 얼었어요. 신난다. 재미난다. 안녕. 저는 지금 스케줄을 하나 하고 왔고요. 지금 이렇게 씻지도 않고 제가 테이블에 앉은 이유는 술을 마실 거기 때문입니다. 말이 왜 이래? 내 생애 첫 혼술을 브이로그로 남겨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마침 내일 스케줄이 없고 앨범 녹음도 다 마쳤고 저에겐 술을 마실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거든요, 오늘. 그래서 술을 마실 건데 이거를 지금 풀면서 수다나 떨까요? 아, 오늘 해야지 할 때마다 노래할 일정이 잡혀가지고 막 조금 마시고 이럴 바에는 안 하고 싶어서 나를 잡은 게 드디어 오늘이 되었습니다. 나 오늘 작정했어. 나 머리 푼다. 아, 해방! 오! 새로. 혹시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제가 술을 마시고 맛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혼술 브이로그 때 꼭 소개를 하고 싶었던 아이고요. 진짜 꼭 드셔보세요. 제가 술을 안 먹다 보니까 잔이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짜잔! 치즈볼 외지 감자. 오늘 한번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나 준비됐어! 짠! 끌렸다. 괜한 ASMR을 하려다. 오늘 하루 고생 많았던 우리 러뷰들을 위해 첫 잔을 하겠습니다. 첫 잔은 원샷이라서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원샷을 했습니다. 보통 치킨이랑 맥주를 좀 치맥 이렇게 하는데 소주 괜찮은데요? 네. 혼술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사람들이랑 있을 때와는 다른 평온함? 이런 건가? 근데 좀 외로운데요? 혼자 마시고 있자니. 왜 이렇게 맛있어? 와, 예술이네, 치즈볼. 이 타이밍에 사랑할 때. 와, 이거 제가 처음 마셨을 때 되게 음료수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술 같지? 지금 술을 오랜만에 마셔서 지금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아니야, 벌써 지치면 안 되지. 이건 진짜 아마추어야. 망고 맛? 사과 맛. 망고 맛 먹을래. 가보자. 맛있다. 아, 잠깐만. 이거 혼자 먹으니까 취하는데? 사람들은 왜 혼술을 할까? 그나마 지금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얘기하면서 먹어서 재밌는데 카메라도 없이 혼술을 한다는 건 아직까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잔든주. 아, 오늘 나 이거 한 병은 먹을 수 있으려나? 아, 나 적어도 우리 러비 앞에서 한 병은 먹어야 되는데.
아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저녁은 먹었겠지? 얼른 보고 싶다, 우리 아비들. 사랑할 때가 맛있네. 역시 사랑할 때가 좋아. 뿌이 뿌이 뿌이. 아무래도 발매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 머릿속에 앨범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단 말이죠. 보통 앨범을 만들 때 1번 트랙은 이 곡, 2번 트랙은 이 곡, 이렇게 먼저 곡을 정해두고 본 녹음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앨범의 커다란 주제와 잘 어우러질 수 있고, 이 텔링에 맞게끔 곡을 넣기 위해서 다양한 곡을 녹음해서 거기서 이제 픽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번 앨범에서는 내가 어떤 목표와 메시지를 가지고 앨범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제일 처음에 생각을 해요. 첫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앨범 소개에도 다 적어두긴 했지만, 일단 이번 앨범명이 동그라미를 뜻해요. 일단 이번 앨범의 가장 큰 주제는 여정이에요. 키워드를 알수 있죠. 여정, 여행, 휴가로 해외여행을 가고, 이런 진짜 그런 여행을 뜻한다기보다 우리의 삶이 여행과 닮아있는 것 같아서 이번 앨범을 작업할 때 가장 처음으로 떠올렸던 키워드였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정확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한 명도 없잖아요. 그냥 이 지구상에 있는 모두가 다 각자의 인생길에 서 있는 여행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그렇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여정을 떠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떨 때는 차 없는 고속도로처럼 길이 뻥 뚫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꽉 막힐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옆자리에 누군가와 함께 해줄 때도 있지만, 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질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내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하는 동승자가 바뀌기도 하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런 것도 여행의 일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여행을 하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웅덩이에 발이 퐁당 하고 빠지듯이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사랑에 빠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무수한 갈래의 길들이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숭아꽃 같은 트랙은 약간 그런 걸 나타낸 거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사랑이랑 엉덩이에 발이 퐁당 빠져버렸다. 1번 트랙, Nine Years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올해로 9년 차예요. 가수 데뷔 9년 차. 9년 전에 나에게 지금의 내가 보내는 편지. 그리고 타이틀곡 Without You는 곡 설명을 제가 앨범에 적어놨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트랙, 꿈은 혼란을 가장 많이 담은 이것 또한 제가 곡 소개를 적어놨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마지막 트랙인 5번 트랙 풀 서클이 이 앨범을 아우르는 곡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앨범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주는 제목도 풀 서클이잖아요. 풀 서클로 이 앨범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이 앨범 작업이 잘 끝이 난것 같습니다. 앨범에 있는 전곡을 사실 진득하니 듣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한데, 이 브이로그를 보신 우리 러뷰들이 오늘 자기 전에 1번 트랙부터 5번 트랙까지 한번 쭉 듣고 주무셔준다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Cheers.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볼까? 기다려봐요. 짜잔! 바로 두리안이에요. 이건 두리안이에요, 여러분. 냉동 두리안. 그때 제가 시식평을 한 거가 돌아다니는 걸 저도 봤는데, 그걸 보니까 이 맛이 또 생각이 잘안 나는 거예요. 그때 그 느낌이 생각이 생생히 안 나서, 살짝 이 술에 취하면 그 방구 냄새가 좀안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그동안 술을... 아, 나 오늘 잘 먹네.
근데 솔직히요,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이한 잔을 다 비우잖아요? 제 딴에는 되게 많이 마신 거예요. 사실 술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이거 이만큼만 마셔도 저는 진짜 잘한 거예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라벼도 지금 내 생각을 하고 있겠지? 왜 혼술을 할까, 사람들은? 나잘 먹는데? 여전히 방구예요. 일단 확실히 냉동이기 때문에 향이 조금 날아간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왜 누가 방구를 끼고 갔어? 네? 3분이 지났어.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간 그런 느낌? 먹어봐야겠다. 맛있어. 맛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아마 겁을 먹어서 조금밖에 안 먹어봤던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제대로 한입 베어보니까 이거 왜 먹는지 알겠네. 이제야 이 맛을 내가 알겠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맛 표현을 하자면, 땅콩잼 한 스푼에 고구마 두 스푼을 으깨놓은 맛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얼린 걸 먹고 있잖아요? 굉장히 추운 시베리아 방구. 시베리아 방구면 좀 방구가 차겠죠? 시베리아 방구 사이에서. 아, 시베리아! 시베리아를 해서 얘가 반응을 했구나, 시베리아에서. 맛 표현은 제가 하는 것보다 방금 얘가 말한 거 들으셨죠? 얘가 다 해준 것 같아요. 두리안 하나 다 먹었고. 오, 나 이거 한병 거의 다 비웠어. 나 제법인데? 나잘 먹는 것 같아. 아름다운 인생. 갑자기 확 오네. 보고 싶다. 와, 이거 저다못 마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많이 마신 거 아닙니까? 생각보다 내가 약하지 않아, 술에. 누가 약하대? 우르르르르르르 씻고 왔어요. 유주의 혼술 브이로그. 저 혼자 했으면 진짜 심심했을 텐데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 잘잘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만 잠자리에 들어볼게요. Good night.